어서오세요.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저 진짜야 만다요 유튜브 채널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 안녕하셨죠? 진지 잡수셨나요? 자, 오늘 다룰 주제는 가만히 있어보자. 일단 추운데 옷좀 입고 갈게요. 자, 오늘 다룰 주제, 지금 팩스로 넘어왔습니다. 세상은 넓고 병신은 많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노상방뇨 하다가 눈이 마주쳐서 지나가는 사람하고, 괜히 이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괜히 옆에 와가지고 이 노상방뇨 하는 사람 옆에 와서 이거 꼬투리 잡고 털지 마세요. 괜히 말려들었다가 싸움 나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세요. 괜히 이거 뭐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와서 꼬투리 털고 그러고 그냥 가지 마세요. 그럼 더 화가 더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또라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 골목이나 놀이터에서 막 이렇게 막 모여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야, 니들 몇 살이야? 니들 몇 살이야? 그러지 마세요. 요즘 애들 무섭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괜히 어린애들 잘못 걸었다가는 얻어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몸 사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괜히 막 이렇게 참견하면 안 돼요. 또 길을 가다가 어깨가 부딪혔어. 뭐야 이 새끼 이게 이 새끼 이게 이씨.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양보하고 죄송합니다고 사과 한마디면 돼요. 괜히 거기서 또니 자나네 너 자나네 뭐 앞을 보고 다니라 뭐 서로 싸우지 마세요. 일이 더 커져요. 서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서로가 병신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냥 한 명만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전할 때 깜빡이 안 켜고 그냥 추월해 버려요. 그러면은 열받죠. 보복 운전해 가지고 앞에 서서 너왜 깜빡이 안 켜고 왔냐? 패버리고 싶죠. 뭐 트렁크에서 뭐 야구 빠따 들고 뭐 어떻게 하고 싶죠. 그거 자제하세요. 상대방이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사과를 하세요. 세상엔 또라이들 많습니다. 존중해 주세요. 양보하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옷을 야리꾸리하게 입고 다녔어. 아, 같이 다니기 쪽팔려. 아, 같이 다니기 싫어. 막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그런 경우 있죠. 존중하세요. 그랬다가 상대방 상처받습니다. 그냥 이해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다 각자 다른 다 세계가 있으니 다 각자 다른 우주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자. 뭐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괜히 제 말의 요점은 그거예요. 괜히 그런 일에 말려들었다가 일이 더 커집니다. 그런 일도 일로 인해서 뭐 2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손실해보는 게 천문학적이에요. 좀만 이해하고, 나랑 이해관계가 안 맞는 사람들, 서로 분쟁이 생기죠. 그로 인해서 법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고,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면은, 양보하면은, 법이 필요가 없어요. 판검사들, 변호사들 일 없어요. 할일 없어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 단지 너와 내가 조금 다르다고 뭐 그거 하나 이해 못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니 자네다, 니 자네다 막 서로 싸우고, 그 경제적으로 손실 보는 게 엄청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렇게 좀만 양보하면 진짜 잘 되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우리의 범죄율이 낮아요. Do you know? 우리도 그런 선진 그런 의식감 가지면은 잘살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또라이들은 여기 들고 여기 들고 저 병신 저 병신 사람들 만나면 얘기 한두 마디 그냥 석다 보면은 아 이게 병신이구나 딱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막 피하고 싶죠. 막 뒤에 가서 막 씹어대고 싶죠. 존중 좀만 해주세요. 세상 어디 가도 다 병신은 다 있어요. 어딜 가나. 저 동네에는 이런 병신 있고, 이 동네에는 이런 병신 있고, 저 동네에는 저런 병신 있고, 괜히 나보면서 실실 쪼개는 사람들 기분 나쁘죠? 그거 그냥 조금만 이해하고, 본본치하고 양보하세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법으로 넘어가면 일이 복잡하잖아요. 변호사 부르고, 뭐, 검사가 기소하고, 뭐, 법조인들만 배가 불러요. 그럴수록.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병신은 있습니다. 병신은 너무 많아요. 세상은 없고 병신은 많아요. 그렇지만은 좀만 존중하는 자세, 양보, 이해, 배려, 이런 마음 가지면은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지금 이런 무슨 이거 공익 광고는 아니고요. 그냥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도 가장 사람들이 안 지키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간단한 아주 단순한 진리 그냥 요거만 지키면은 우리나라는 더잘살수 있는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진짜야만데 유튜브 채널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